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와, 진짜 가격도 엄청 싼데 감가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무사고에 단순 변동은 무사고 차량인데 옵션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키로수가 엄청 많고 그러진 않거든요. 일단 보증은 끝났습니다. 한 13만 키로 정도 됐거든요. 자,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영상을 보시고 요 금액대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옵션도 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부 보시면 뭐 방지턱에 이렇게 긁혀서 뭐 깨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네요. 자, 부식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현가장치입니다. 부식류 그리스 삐져나오거나 한 부분 없고요. 새는 부분 없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부식류 갈라짐 없죠. 그리스 누유 흔적 없고요. 깨끗합니다. 자, 미션. 자, 미션 또 누유 되면은 야, 골치 아프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하죠. 좋습니다. 자, 뒤쪽 현가장치입니다. 보시면 부식류 확인했는데 좋고요. 자, 그리스 누유되는 부분 없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아, 좋네요. 정말 관리 잘하고 타시네요. 자, 대우 오일 새는 것도 없고 완벽합니다. 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타이어고요. 육안으로도 확연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죠.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반대편 볼까요? 자,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쉐린 타이어,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복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네요. 자, 휠도 깨끗하고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습니다. 자, 휠 깨끗하네요. 와, 내 짝 다 미쉐린 타이어에 트레드 많이 남아 있었고 휠도 관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19년식 지구공입니다. 3.8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19년 7월에 등록이 됐고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프리미엄 럭셔리보다 많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썬루프 추가 옵션을 해놨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H트랙 4륜, 그리고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까지. 자, 완벽한 지구공입니다. 신차가 약 8,500만원가량 하는 이 지구공이 자 3,800만원입니다. 거의 거저예요. 하부도 짱짱했고요. 누유되는 곳 없었죠. 빠르게 선점하셔야 됩니다.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은 차량이고요. 자, 전국에 계시는 제주도 포함입니다. 울릉도 포함. 전국 어디든 지방 비대면 거래, 할부 거래, 대차 거래 가능하니까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크, 외장색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내부는 검정색입니다.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죠. 자,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센서가 기본 옵션이죠.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큰 사고에서 미연의 방지를 할 수 있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운행, 고속도로에서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이 밑에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 오토스타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자,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이고요. 자, 룸밀러 하이패스, 썬루프 추가 옵션 해놨죠. 대형 세단에 많이 없는 추가 옵션을 많이 안 하죠. 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 일반 키 두 개와 카드 키 하나, 총 세 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속 전동 커튼 버튼도 있습니다. 옵션 굉장히 많아요, 진짜. 자, 버튼을 이용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각종 재방사항을 이제 전면만 보시고 유리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사각지대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 좌측 사각지대를 보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하시면은 좀 유리하시겠죠. 자, 키로수는 129,040km, 약 13만km 정도 됐고요. 보증은 끝났습니다. 한 달 2,000km 내에서 중고차에서 엔진 미션 누유 보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기름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아, 좋네요. 컨디션 너무 좋네요. 차 옵션도 빵빵하고 뒷자리 보시면 커튼,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자,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 좋네요. 어우,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프로토 에어컨. 자,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죠. 컴포트 패키지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자, 원터치로 터치 한 번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조수석 시트가 완벽히 밀어집니다. 운전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다 보이죠. 선루프 VIP 시트라고 하죠. 자, VIP 시트, 어라운드 뷰, 헤드업, 전동 트렁크까지, 그리고 반자율 주행.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넓죠.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도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물자국 침수차에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고요. 자, 너무 멋지네요. 정말로 옵션도 많고 상태가 너무 좋은 이 G90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빠르게 문의 주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9년 7월에 등록이 된 G90이고요. 3.8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럭셔리급 옵션을 가지고 있죠.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 추가 옵션을 해놨고요. 썬루프, 컨비니언스, 4륜까지 H트랙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8,500만원가량 하는 차량. 시세는 약 4,000만원가량 하는 차량인데 다둥이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가격, 유튜브 특가입니다. 3,80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의 주셔서 이 차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G90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